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탄값이 7년 만에 인상된 데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여파로 기부가 크게 줄어서 더 걱정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모 씨는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난방 도구라고는 전기장판이 전부. 방 안에 설치된 연탄난로는 장당 100원가량 오른 연탄값이 부담스러워 아직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틀고 그냥 자고 이제 조금 추우면 이제 탄을 빼고. 올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달될 무료 연탄도 넉넉치 않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진행된 연탄 모금 행사에서 목표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우려한 공직자와 공공기관들이 기부행사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많은 유관기관들에서 이제 알림 협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지자체에서도 있었는데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자체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목표액의 45%, 적십자의 전기 후원 모금액도 목표의 66%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원할 프로그램들이 당장 급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금의 결손이 있으면 원활하게 그렇게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가오는 겨울,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혹독한 추위 대신 훈훈한 열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